자전거를 탈 때 왜 일정 속도 이상으로 달려야만 쉽게 넘어지지 않을까요? 라고 가드너님께서 질문해 주셨어요. 왜 소리가 많은 지역에선 말소리가 잘 안 들리고 조용한 데에선 잘 들리는 걸까요? 정확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라고 SW 피직스 아카데미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왜 그럴까요? 물체가 자신의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경향성을 우리는 모멘텀, 운동량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운동량은 사실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돌진하는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리니어 모멘텀, 선 운동량이고요. 다른 하나는 뱅글뱅글 돌고 있는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앵귤러 모멘텀, 각 운동량입니다. 그런데 이 모멘텀의 아주 커다란 특징이 이들은 기본적으로 변화를 싫어합니다. 때문에 억지로 물체의 운동량을 변화시키려면 외부에서 힘을 가해줘, 충격을 줘서 멈춰줘야 하죠. 리니어 모멘텀의 경우 직선 운동을 유지하는 모습을, 앵귤러 모멘텀의 경우 회전축을 유지하려는 모습을 보이게 되죠. 자전거 페달을 밟으면 자전거 바퀴가 서서히 빨라지면서 바퀴의 앵귤러 모멘텀이 점점 커지게 되고, 그렇다는 것은 자전거 바퀴의 회전축이 점점 더 변화하기 어려워진다는 걸 의미합니다. 회전축의 변화가 어려워진, 커질 대로 커진 앵귤러 모멘텀은 자전거가 옆으로 넘어지는 것을 막아주게 되며 자전거가 넘어지지 않고 안정적으로 앞으로 나아가도록 만들어주게 된답니다. 반면 바퀴의 회전이 느려지게 되며 앵귤러 모멘텀이 작아지게 되며 이는 곧 회전축의 변화가 쉽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력에 의해 금방 균형을 잃어 쉽게 넘어질 수 있는 것이랍니다. 시끄러운 곳에서의 말소리가 조용한 곳에서의 말소리보다 듣기 힘든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는 신경세포에 가해진 자극의 양 때문입니다. 시끄러운 공간에서는 외부로부터 소리가 지속적으로 청신경을 자극하고 있어서 이로 인해 청신경이 상대적으로 둔감해지게 됩니다. 때문에 말소리가 귀로 들어오게 되더라도 이미 자극에 의해 둔감해진 청신경은 외부의 자극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없는 것이죠. 반면 조용한 공간에서는 상대적으로 청신경이 자극을 덜 받고 있게 되며, 이러한 상황에서 외부로부터의 말소리가 귀로 전달되게 되면 좀 더 명확하고 섬세하게 소리의 신호를 전달해줄 수 있게 되는 것이랍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주사를 맞을 때 주사 부위를 몇 대 때리는 이유도 위와 같은 원리를 이용해 주변 신경을 둔감해지게 만들어 바늘이 들어가는 불쾌한 느낌을 없애주기 위함이라는 사실. 알고 보면 신기하고 놀라운 과학이 우리 삶에 굉장히 많이 녹아있지 않나요? 어떠셨나요? 도움이 좀 되셨나요? 오늘도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도 부탁드릴게요. 도와주세요 쿠키는 여러분들이 일상 속에서 겪을 수 있는 과학적인 의문을 재미있게 그림을 통해서 설명하는 코너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일상 속에서 궁금하셨던 과학적 내용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 댓글 중 몇몇을 선정하여 여러분께 설명해드립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계속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을 쿠키처럼.